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NBA.com에서 업데이트된 MVP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 조엘 엠비드, 2위 니콜라 요키치, 3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4위 제이슨 테이텀, 5위 루카 돈치치 순이네요. 프랭크 보겔 감독은 르브론 제임스가 MVP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으며 르브론보다 더 나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는 없다고 덧붙였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MVP를 누구로 생각하시나요? 루카 돈치치는 오늘 15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으며 이제부터 한 개씩 추가될 때마다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집니다. 정말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겠네요. 제이슨 윌리엄스는 마이클 조던과 샤킬 오닐이 만약 현 시대에 뛰었다면 분명 굉장한 선수들이긴 했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던과 오닐이 현 NBA에서 뛰었다면 정말 어땠을까요? 브래들리 빌은 사람들이 러셀 웨스트브룩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웨스트브룩은 이기는 농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와이즈먼의 복귀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재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네요. 케이드 커닝엄은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며 더 이상 육식을 할 욕구가 없다고 하는군요. 유타 레전드 존 스탁턴이 영혼의 단짝 칼 말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말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2023년 올스타전은 유타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